향기갤러리. 현장실 걸으면서 그들도 있었다. 출판기념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한국 미술 역사에 한 페이지 한 것을 기록하다. 김달진. 점심 가든 파티? 제가 제 회사를 차리기 전에 회사를 다닐 때 소위 말해서 인문사회과학에 굉장히 유명한 필자 선생님들을 많이 작업을 했는데 불운하게도 다 남자 선생님들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는 포지션이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남자 친구가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차려서는 좀 여성 필자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책을 펴내고 있는데 이렇게 53분의 필자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53분에다가 더해서 105명의 작가분들까지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 각각이 이렇게 보태주셔서 저희가 이제 현대미술 포럼에서 마치 구슬을 꿰어매듯이 원고들을 엮어내셨는데, 저는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글 글 하나하나에 대한 중요함도 있지만, 이걸 묶어서 읽을 때, 저희한테 과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시대의 그 작가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셨구나. 사실은 한 70년대 전후까지 활동하신 선생님들 보면, 다 공백기가 있어요. 예, 결혼, 출산, 육아, 내조. 요 공백기들을 한 10여 년씩 겪고 지나오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는 경력단절 여성의 세트 모음이죠. 한편으로는 앞에는. 어떤 면에서는 여성사로서의 책으로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독서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미술사적으로도 똑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해 오시고 다 각자의 칼라들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때로는 주류에 비슷하게 또 조금 다른 칼라로 여러 가지로 대응해 오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이제 원고를 봤는데 그것들이 차후에도 특히 오늘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책에서 윤성남, 타학경 민영숙 작가님에 관한 글을
강의를 써주신 미술사가이자 전 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이신 김현주 선생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해주세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즉흥적으로 못하고 좀 적어온 게 있어서 보면서 커닝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제 책 제목이 그들도 있었다라는 제목인데 아마 이 제목을 보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리나 노클리나 한 번쯤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71년에 리나 노클린이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었는가 하는 역사적이고 논쟁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그 이후에 수많은 응답들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이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큰 울림을 만드는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내용은 이 여성들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페미니즘의 틀 속에 갇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자분들 또 작가분들의 모든 활동이 그 틀 안에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고 각자 다양한 자기 목소리들을 각자의 시점으로 펼쳐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뭐 나눔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들고 이제 있는지 대표님이 김홍희 선생님 여기 와 계시고 저하고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김현숙 이렇게 세 명을 이제 밥을 사주면서 이런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정보원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오려고 그랬는지 두 달 전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70년도면 그 사람들 아마 70년도 전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데 벌써 옛날인데 그때 외국 가서 작업을 하고 또 돌아오셔서 작업했을 때 얼마나 여성으로서 힘들었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내가 작업을 하면서 내가 뭐 여성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많은 어려움을 다 뭐 겪고 해도 이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작품에 관한 그 나의 뭐 개인적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여성이 갖는 어려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하는 계기를 가졌고 아주 정말 늦은 나이에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 작업을 그 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할 기회를 가졌어요. 과연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출판 행사가 너무 뜻깊게 생각이 되는 게 한국 여성미술사 또는 여성주의 미술사의 1세대 연구자라고 하실 수 있는 뭐 윤단지 교수님, 김홍희 선생님, 김현주 선생님뿐 아니라 지금 뒤에 보시면 학생들이 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학원에 각 입학을 해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좀 어려 보이는 애들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여성미술에 대해서 더 이어가려고 하는 후대 세대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도 미국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다 왔고 이제 이대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 한국 미술사, 한국 현대 미술사에 대한 관심이 10년 전, 20년 전과 다르게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여성 미술가에 대한 연구는 더 발전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수업에서 학생들을 마주치다 보면 한국 현대 미술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소수의 여성 미술가만 접해봤다든지 여성주의 미술사에 대해 모르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학생들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윤입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의 기쁜 마음에 대해서
제가 미술가 분들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가장 좋을 때는 평소에 엄청 좋아하고 존경하던 작가님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작가님의 사건 작품에 되게 많이 공감하고 또 삶의 영감을 얻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에 들어가는 이제 허계 작가님과 홍순주 작가님에 대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차우희 스님 모시고 같이 왔는데요. 다리가 상구가 나셔가 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데 여기를 꼭 오셔야 된다고 같이 오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찾아오시는 자리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대의 교육 주임을 한 10년 하면서 전국의 그 대학원생들 다 접한 적이 있는데 이화여대 시스템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생들 이제 학부 학생들 졸업할 때 대학원 진학하겠다 그러면 이화여대를 꼭 제가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추천하는데도 서울대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잘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역시 윤난지 선생님 같은 교수분이 계셔서 그렇게 된 거구나 다시 실감을 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사실 뭐 페미니즘이 뭔지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예. 제가 말하는 여성은 뭐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여성으로서 극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 또 주위에 많은 여성들을 보면서 왜 여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또 그 자연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연과 여성이 그 별개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리적으로 똑같은 조건이고 생명을 잉태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제 작품은 자연과 여성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제 생각은 우리나라가 이분법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각과 을이 존재하는 나라죠. 예,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과 을의 관계는 계속 각과 을의 위치가 바뀔 뿐이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성이 지금 남성의 위치에 있고 남성이 여성의 위치에 있는다고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가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앤컬처 선임기자 김혜리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국내외를 취재를 하고 원로작가, 그다음에 젊은 작가를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서 이 책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었어요. 전체적인 미술실이 뭐 서구 백인 남성 중심 다수자에서 비서구 유색인 여성 주변 소수자로 이제 조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2024년 10월 16일 이날도 한국에서 여성 관련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접속하는 뭐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여기 전시에도 저희 책에 실린 뭐 정정혁 선생님, 류중환 선생님, 김민우 선생님 등등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김인순 컬렉션 일어서는 삶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개관한 서부미술공간에서는 이양미 작가님 회고전이 열리고 있고요. 또 2024년 올해로 조금 넓혀보자면 한국 여성 조각가들 이제 여성 조각가 80대부터 20대까지를 아울러 아르코 미술관에서 집이라는 전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꼭 여성
작가님도 전신 아니지만 호암 미술관에서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이전 시도 사실 불교 미술을 여성 주위로 다시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후에 제가 취재 노트를 다시 보면서 그렇네요. 근데 그 사실은 전시를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요. 제가 이제 큐레이터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한 거 하지 마라. 남들이 강제 하지 마라. 응? 왜? 큐레이토리얼 웍은 정말 창의적이어야 하니까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창의적인 의식 또 창의적인 노력 끝에 전시들이 만들어지고 이번에 이 전시를 기획한 우리 한희진 학예사가 있습니다. 좀 일어나게 할게요. 네. 청동자 100년이 도래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를 만든 어느 그 과정 중에 그래 우리 이거 하자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격변의 시대를 살았구나.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포대기 두르고 그림 그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포대기 메고 식탁에서 남편은 어디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식탁에서 엎드려서 원고를 썼거든요. 그렇게 지금 30여 년을 보냈는데 다음번 기획은 큐레이터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필살로 말 못한대요. 정말 필살로 말 못해요. 그러셨죠? 다음에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다음 기획을 기대를 너무 축하드리고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현대 포럼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그 설치와 퍼포먼스로 작업을 선보이시는 홍이현숙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여성들이 많이 모인 와서 너무 포근하고 좋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너는 페미니스트야 아니야?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제가 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도 많고 또 페미니즘을 위해서 뭐 했던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저는 제 작품 하나하나가 저의 선언이라고 어떤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제가 페미니스트로 작가로 살기 위한 어떤 선언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틀림없이 페미니스트 작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좀 더 퀴어하게 좀 더 동물의 편에 서서 그리고 좀 더 열정을 다하는 페미니스트 작가로 살겠습니다. 선언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책 출간하신 신간을 내신 김홍희 선생님. 네. 네, 마이크를 전달해 네, 오실 줄을 몰랐는데 오셔서 그래서 윤남지 선생님은 총론을 쓰시고 저는 강론을 썼습니다. 페미니즘 주제로 윤남지 선생님 하신 일이 한국 여성 미술을 아우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꼭 축하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엊그제 런던에서 도착했는데 백일을 제쳐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윤남지 선생님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 모인 여성 작가하고 여성 미술 관계자분들도 안 오셨지만
여성 화단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여성 작가들에게 정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기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제 책에 관한 거를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난주 선생님, 정말 그 반세기를 아우르는 반세기 더 되죠. 한세기죠. 예,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은 관심 갖고 여러분들 함께 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제 그 객석에 앉아 계신 작가님과 필자분들께 또 마이크를 전달드리고 싶은데 5년간을 독일에서 작업을 하다 온 차우희입니다. 그 이제 DAAD라는 독일 연방기금회에서 제가 그 초청을 받아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로방수 환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환장만 하나도 그걸 못 받았어요. 오히려 불편했죠. 그래서 우리 독일을 보게 된 이유이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독일로 다 이사를 독일에서부터 다 해보고 이사를 3년을 더 되었어요. 내가 만약 여기서 죽으면 살림이 완전히 그 독일에 기억하기 때문에 소리가 막 심하니까 전부 다 옮겨서 나왔는데 반장님이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됐는데 1년 반 후에 내가 그만큼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솔직히 하고 저한테는 비밀로 그리고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 시간대로 같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반장님 마돌아라고 아쪽 등 많이 바뀌네 그 생각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좀 물정이 어두워서 이렇게 한 박자 반이 뚝 떨어지는 내 세계만 빠져서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